ZV-1은 LCD 스크린을 통해 터치 조작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터치 조작의 기능은 터치 셔터, 터치 초점, 터치 추적 세 가지의 기능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셔터 기능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터치 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초 상태에서는 설정, 터치 셔터로 적용이 됐더라도 터치가 지금 먹지 않는데요.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초점 이동과 동시에 바로 촬영을 진행하는 그런 모드가 되기 때문에요. 바로 한 번에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겠고요. 터치 초점 같은 경우는 초점 이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반적인 터치 모드가 되겠습니다. AF 포인트는 손으로 옮기고 터치를 통해서 옮기고 촬영은 셔터 버튼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터치 추적 기능 같은 경우는 터치를 통해서 추적을 설정을 시키고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 따라가서 촬영을 진행하는 단순 터치 측과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추적 방식을 적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앞에 멀티셀렉터의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추적을 취소시킬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외에 터치 기능 같은 경우는 뭐 메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요소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뭐 사용자에 따라 해당 부분이 좀 터치 부분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혹은 더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사용자마다 좀 다를 텐데, 이런 부분은 워낙에 메뉴 체계가 짜임새 있게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선택해서 쓸수 있게끔 발전되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